사이모님 사연입니다. 지인들의 기묘한 체험담. 왓섭님 그리고 석구님들 안녕하세요. 다이몬입니다. 요즘 섭님 방송에 소름 돋는 댓글 시리즈나 소윤이님의 짧은 사연집들을 듣다 보니 저도 그동안 짧아서 제보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어 묶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눈사람. 상여솔이라는 사연에 등장했던 사촌형이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형이 2학년이었던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펄펄 내려 친구들과 동네 형들이 모여 좋다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피로해서 일찍 자려고 방에 누웠는데 창 쪽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창 밖에서 서성이며 안쪽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바깥 화장실 불에 비쳐 보인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밀짚 모자를 쓰고 수치로 눈, 코, 입을 만들어 붙인 자기들이 만들고 놀았던 그 눈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형은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주저앉는 것처럼 눈사람이 밑으로 꺼지며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형은 너무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다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나가보니 창 아래에 밀짚 모자가 떨어져 있고 그 주변만 눈이 수북했답니다. 그 집은 디귿자 형태의 기와집으로 바람에 날려 모자가 날아올 수도 없는 구조였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자취방 귀신. 대학교 방송국 선배 중 고향이 전남 보성인 선배가 있었는데 워낙 싸움도 잘하고 군생활까지 최전방 수색대에서 근무해 겁을 시골집에 놓고 왔다고 불렸습니다. 하루는 이 선배가 복학한 동기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자취방에 들어가 대자로 누워 자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방 천장에 어떤 여자 귀신이 매달려 선배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라 짜증나고 귀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에게 베개를 집어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 이런 미친! 놀랐잖아!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 지랄이! 네가 쳐다보면 어쩔 건데? 확 손가락을 무덩이 타던 작두로 싹둑싹둑 ᄌ 꼬버릴까 보다! 꺼져! 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화가 나서 무섭게 노려보다가 콧방귀를 끼고는 사라졌답니다. 흥! 지랄이야, 지랄이. 세 번째, 시외버스 터미널의 꼬마. 고등학교 동창 중 고향이 충북 증평인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충북 괴산에 사셔서 제대를 하고 인사드리러 갔다가 다시 집에 오려고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커피를 사서 마시고 있었는데 한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버스 밑에서 기어나오더니 다른 버스로 뛰어가 또 밑으로 기어갔다가 앞쪽으로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위험하게 저러고 노는데 부모는 뭐하는 건가 싶어 잠시 더 쳐다보다가 아이에게 주의를 줘야겠다고 생각해 일어섰습니다. 그때 아이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 정말 아이가 연기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더랍니다. 생각해보니 만약 저 아이를 다른 사람들도 봤다면 분명 직원들이 뭐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80년대 괴산 터미널은 규모가 작아 매표소와 매점, 대기실에서 모두 보이는 구조라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본 건 오직 그 친구뿐이었죠. 네 번째, 유원지에서 만난 물귀신. 지인이 어린 시절 송추 유원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그 송추 유원지 계곡 쪽으로 가면
냇물을 시멘트보로 막아 수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도 어릴 적에 몇 번 가봤던 곳인데 이곳 구조가 상류에 해당하는 냇물 쪽은 물이 얕아서 어른들 발목까지 오고 깊어야 무릎보다 아래 정도였지만 보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져 아래쪽은 한 3m 정도의 수심으로 아이들에겐 위험할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물론 물놀이철에는 워낙 사람이 많은 데다가 보 길이가 20m도 안 되는지라 사고가 날 수 없는 구조였지만 이때는 9월 중순으로 물놀이는 전부 끝나고 단풍은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좀 한가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물가에서 자리를 깔아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7살이던 지인과 9살이던 형은 냇가에서 가재와 우렁이를 잡고 있었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들어갔을 정도니 깊은 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참 가재와 우렁이를 잡던 지인이 물속에서 반짝거리며 지나가는 물고기를 보고 그걸 따라 몸을 돌리다가 이끼 낀 돌을 밟아 미끄러지며 넘어져 그대로 물속에 빠졌는데 작은 아이다 보니 물에 휩쓸리는 바람에 떼굴떼굴 구르며 깊은 곳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이에 놀란 형이 뛰어가 어른들을 부르고 갔을 땐 지인은 허리 정도 깊이의 물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놀란 어머니께서 지인을 데리고 나와 닦아주고 말려주고를 한참 한 다음에야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넘어졌는데 물살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고 조금 물살이 덜해졌을 땐 일어나도 수심이 이미 키를 넘어 물속에서 올라오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헤엄쳐와서 얕은 곳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놀러온 다른 팀이 몇 팀 있긴 했지만 물에 들어간 사람도 물에서 나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냐고 물었는데 머리털은 빠져 듬성듬성하고 얼굴은 파란 데다가 눈두덩이가 짓물려 눈알이 빠져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인의 친척 중 무업을 하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물귀신이 여자였고 빠진 사람이 어린아이라 살려준 것 같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애가 살아나자 아버지께서 고맙다며 물에 소주도 뿌리고 또 구운 고기도 던지셨다고 했는데 잘 드셨는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밤 벚꽃놀이에서 생겼던 일. 창경궁이 아직 창경원이라고 불리며 밤 벚꽃놀이가 있던 1982년 저와 친구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당시 혈기왕성한 20살이던 저와 친구들은 낮채팅을 하기 위해 창경원으로 향했습니다. 아, 낮채팅은 밤 벚꽃놀이를 할 때 창경원에서 벚꽃잎을 맞으며 하는 나이트 체리 블라썸 미팅을 줄임말입니다. 저와 친구 지역이 진규, 경일이 이렇게 네 사람이 먼저 도착해 아직 오지 않은 형민이를 기다리며 오늘 미팅 잘못되면 이놈 때문이라고 욕을 하던 중 제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형민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저 자식 왔다. 하지만 형민이는 못 본 건지 뒤만 계속 힐끔거리며 허둥지둥 우리 쪽으로 뛰어와 헉헉거리며 멈추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늦어서 미팅 파토나면 넌 오늘 내 손에 죽는 거다. 지혁이의 말에도 형민이가 아무 대꾸가 없어 녀석의 얼굴을 보니 뭐에 놀란 건지 하얗게 질려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에, 왜 그래? 뭐 못 볼 거라도 본 거야? 진규가 말하며 어깨를 잡으니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된 듯한 형민이가 말했습니다. 야, 너 아까 횡단보도에서 나한테 손 흔들 때 내 뒤에 서 있던 하얀 옷 입은 여자 봤지? 횡단보도에 워낙 사람이 많았던 데다 형민이를 보자마자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못 봤다고 했더니 형민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서울대병원 정문 옆쪽 문에서 어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씩 웃더니 갑자기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야. 아, 예쁘냐?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가 뱉은 말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형민이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을 때부터 건너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고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는 친구들도 보고 있었지만 근처에 흰옷 입은 여자는 없었습니다. 아, 네가 같은 방향에서 오다가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을 혼자 착각하고 생쇼한 거 임마. 결국 그날 미팅은 사소한 일이 말싸움이 되어 파토가 나버렸고 지혁이와 진규, 경일이는 다른 여자라도 만나겠다며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형민인 뒤에서 이야기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연못 옆을 지나던 형민이가 갑자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와 형민이가 본 것은 연못 위에 연잎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건너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긴 생머리에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놀라 서 있다가 친구들이 부르길래 저희가 본 것을 말했더니 헛소리 한다고 욕만 먹었습니다. 결국 그냥 있기로 했고 이 일은 유야한 부야 되었습니다.